이곳에선 인심 좋게 생기신 윤 씨 부인뿐 아니라 최찬판 어르신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혼을 그러면은 찬판께서는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나요? 그것은 어떻게 인생이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일종의 철학적인 부분까지. 네. 그리고 아녀자들은 어떻게 사셨나. 낙향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르신의 동양 철학과 양반가의 풍습에 대해 설명을 듣고 최찬판 댁을 둘러봤는데요. 마치 소설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산교육이네요. 황금 들녘을 뒤로 하고 이번 여행의 종착지를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사실 둘레길이라기보단 등산 코스에 가까운 하동 구간은 그래서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풍광이 더욱 멋진 곳이기도 한데요. 아, 지금 이곳에서 그 지리산 주 능선이 거의 대부분이 보이거든요. 지리산 둘레길 코스 중에서 이쪽 남쪽에서는 이렇게 주 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저쪽 왼쪽 편으로 멀리 보이는 게 노고단이고요. 지금 바로 보이는 가장 뾰족한 봉우리가 반야봉이에요. 저희가 보통 그 지리산을 어머니의 산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리산을 둘러서 걷는 둘레길은 뭐랄까 마치 그 어머니의 인생 같달까? 그 사람들이 어떤 정겨움도 있고 자연의 어떤 멋도 있고 또 가을 들녘의 넉넉함도 있고 네. 코스모스처럼 아름다운 화려한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한 자락 걷고 난 느낌이네요. 함께 지내온 세월의 흔적만큼 깊이와 넓이를 간직한 천년 고도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 사람들이 걷던 그 길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안과 살아갈 용기를 주는 희망의 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부 둘레길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네, 섬진강을 끼고 있어서 그런가요? 네, 조금 더 넉넉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리산 둘레길 가을에는 각종 축제가 또 무성하다고 합니다. 네. 남원에서는 흥부축제가 열리고요. 곡성에서는 심청 효문화 대축제가 열립니다. 또 구례에서는 피아골 대축제가 준비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지리산 천황축제가 함양군에서 열리고요. 산천군에서는 산천 한방약초축제 그리고 하동군에서는 토지문학제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문화관광과나 국번 없이 한국 관광공사 1330번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리산 둘레길에서 가을의 풍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신의 고향 가을맞이 특별 생방송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 지리산 정령치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을비와 길동무삼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둘레길 별미기행 2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잘 어울리는 배우 홍순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지리산 곡성 하동 구례를 다녀왔는데요. 지리산 둘레길 중에서도 곡성 구례 하동은 섬진강을 끼우고 있어서 그 아름다운 비경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특별한 먹거리 별미들이 가득했는데요. 그 먹거리 중에서도 얼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자연과 마을을 이어주고 역사와 문화를 보듬고 있는 지리산 둘레길. 그중 섬진강을 끼고 있는 둘레길엔 특별한 별미들이 있습니다. 지리산 능선을 따라 섬진강 물길을 따라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바로 전라남도 곡성군. 마침 제철을 맞아 이것을 자비하고 있는 한 주민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아, 할아버지, 그거 뭐 잡고 계시는 거예요? 참기 잡아요. 참기요? 예. 그 옛부터 가을철에 살이 오동통한 그 참기는 소 한 마리하고도 안 바뀐다고 하더군요. 네네. 실제 크기가 아 정말 대단하더군요. 진짜 크네요. 다리 털기만 한데 이건 아주 깨끗하네. 여기 물이 좋잖아요. 아.